어떤 분들하고 그렇게 그 신촌일 때 말씀하셨던 장필순 씨, 한동준 씨, 강산혜 씨. 야! 그리고 제일 가까웠던 분은 김광석 씨. 어느새 내 나이도 희미해져 버리고 너를 사랑해 도망간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 사랑했지 뭐 김광석 선배는 정말 감사한 게요 참으로 많은 무대를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데뷔하기도 전인 가수이잖아요 그런데 전국 투어 일정에 저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은미라고 굉장한 애가 있는데 네. 들어보라고 막 이러면서 무대에 세워주셨으니까 그리고 끝나고 서울에 다 올라와서 밥을 먹고 헤어질 때 꼭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용돈이 없을 때잖아 그러니까 음악이 돈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용돈도 주셨고 예. 그때가 80년대 후반 정도 되겠군요. 후반이죠. 예, 중후반이 되겠네요. 그때 당시 에피소드가 엄청나게 많겠네요. 그 당시에 음악적인 견해를 얘기하다 보면 뭐 하나 에피소드가 한동준 씨가 술을 먹다가 사라졌어요. 그래서 나가보니까 전봇대를 이렇게 끌어안고 360도로 계속 회전을 하는 거예요. 너를 사랑해. 술 취해가지고. 그때는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딱히 없어서 포장마차에서 만나든 그냥 돈이 없으니까 네. 홍합 안주 이렇게 달랑 하나에 소주잔을 나누다가 음악 얘기하다가 저기 회 보러 가고 싶지 않니? 회를 보러 가고 싶다고? 먹는 회 말고요. 떠오르는 회. 일출 보고 싶지 않니? 이러면 그냥 그 중에 한 명의 차를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. 심지어는 막 트렁크에도 막 이렇게 누워서. 그래서 가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정말 그때 차가 포니 주로 가장 좋은 차가 포니였었거든요. 그거 타고 막 가는 거야. 한계령을 넘고. 한계령 꼭대기에서 또 막 기타 치고 노래하고. 네. 돈이 없어서 실제로 기타 케이스 열고 뭐 속초 다운타운 한바닥에서 노래를 해서 차비를 벌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. 예, 깜짝 놀라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판의 원스네요. 뭐 깜짝 놀랍니까? 예. 시청 여러분 깜짝 놀랐을 겁니다. 예, 놀라시는 거 봐봐요. 지금 놀래요, 지금. 생각도 나고 그럴 때는 저희가 잘 가는 포장마차나 이렇게 술집 앞에서 노래를 시작해요. 사람들이 모이잖아요. 네. 그러면 니네 일로 들어와 그래갖고 진짜 홍합 안주에다가 소주도 몇 병 내주시고 막 기타 한 대, 뭐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은 막 밤새워서 놀았으니까 뭘 하든지 간에 음악과 관련된 것들 악기가 없어도 너무 재밌었어요.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내달픈 양치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